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상을 이어서 찍고 있는데 일단 필터해야 될 부분은 다 필터를 넣었고요. 하나씩 봅시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쭉 보죠. 뭘 하고자 했는지 일단 페이지는 제대로 들어갔네요. 순서대로 들어갔고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들을 넣어준 건참 감사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네요. 단어 정리해줘야 되고. 그냥 1, 2페이지 보면은 페이지별로 볼까? 1, 2페이지 보면은 이 페이지 단어 정리 해주면 되죠? 이게 필요한 거 보니까 보는 관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What do you like to? I'd like to. 이두 개에 대한 answer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거랑 like was struck. 이거 비동사 수동태 나왔죠? 수동태 이거잖아. 수동태 수동태가 키워드잖아요. 그 다음에 writing, I'm writing, struck, that 이런 게 되게 좀 함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뭐인지를 설명하는 그 설명서를 외우는 학습이 되면 안 되고,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결국 시험에서 보는 건 사용법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 칸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느냐, 뚫어놔도. 그래서 빈칸. 3페이지죠. 동태, 이게 키워드고, 관계대명사 또 오형식 ask somebody to be 이거 들어가고 spend time 현분 그냥 ing라고 할게요. 또 뭐가 많아 되게 swimming class인데 그 현분이네. 키워드가 엄청 많아요. 이건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함. 두 가지 접근 필요. 1. 안다. 2. 외운다. 이거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수업이 그렇지만 저는 1번으로 주로 접근하는 편이죠. 4번, 4페이지 봐요,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키워드 4페이지 고 플러스 동사 ing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여기 뚫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일단 적어놓고 분석은 나중에 준사역 준사역을 아냐 모르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알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언젠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 시험을 쉽게 볼 것이고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을 2번인 외운다가 아니라 안다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팁스 가산 불가산 팁스냐 팁이냐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알면은 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tart plus ving 근데 이게 다를 수도 있는데 케이스가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다른 걸 내고자 했다면 I feel so
이게 옳은 단어 추론 이거는 뭐 딱히 문제될 건 없고 good at 명사 올 동명사 이거고 또 뭔데? 이건 뭐 그냥 외우라는 거고 빈칸 추론 그냥 외우란 얘기잖아. experience 가산 명사 가산 불가산 그냥 외우란 얘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안다와 외운다 과정 이거잖아. 둘다 해주면 좋겠지. 근데 지식선호는 알아야 되고 외울 건 외워야지. 즉 빈칸 다 뚫어주는 게 맞다. 4페이지까지 분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오는 어때? 다 똑같죠 뭐. 여기까지네. 일단 4까지만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어? 이만큼만 딱 빼서 할수 없나? 어떻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해주면 좋을 것들. 1번 1, 2페이지 단어 다 갈아서 암기에 넣어준다. 그 다음에 맞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그냥 이거니까 그냥 단어야 1, 2는. 그럼 여기 뒤에도 가보면 단어가 또 나오겠지. 아직은 안 나왔네. 그러니까 단원상 지금 요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고 여기잖아. 3, 4페이지 빈칸 다 잡아준다. 3, 4페이지 4페이지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3, 4페이지 빈칸 뚫어서 똑같은 문제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3, 4페이지 그래 키워드로 잡아서 이 부분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고 문법으로 가르친다 해줄 수 있는 게이세 개예요 이 중에서 이거는 레일라만을 위한 거고 이거는 for 전부 다를 위한 거. 이거는 for 레일라잖아요. 그 다음 이거는 for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해주는 게참 좋지만 2번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단순하잖아. 그냥 빈칸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1번과 3번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좀 시간을 쓰면서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 똑같아요. 진짜. 어차피 시험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말을 해주자면 이거를 좀 위로 다시 빼자. 어차피 레일라가 앞으로 받아오는 시험지도 다 이렇게 생겼다. 그렇기에 1과 여기죠. 이렇게 왔다. 1과 3은 CAL 모두를 위해 해주는 게 맞고 이는 레일라가 직접 만들어서 앙키에 넣고 훈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놨고요. 네. 제가 분석한 걸좀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올 것들은 뻔하거든요. 이걸 알아 몰라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알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서 지금 레일라, I'd like to 뭐 이런 거 모를 리가 없고 수동태 잘하고 관계대명사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Ask somebody to force somebody to 뭐 이런 것들 할수 있고 spend time 이건 몰랐겠다. 이건 몰랐을 거야. 이것만 표시를 해줄게. 레일라는 이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왜냐면 이거는 그냥 외워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알았을 거고, 왜냐면 제가 5단 변화까지 다 가르쳐 놨으니까. 4페이지, go, ing, 이것도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인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케이스를 보면 좋을 것 같고, how do you like, 준사역 help. 이건 좀 전에 몰라서 내가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지 아니면 까먹었을지는 잘 몰라요. 이건 봐줘야 돼. 가산, 불가산. 알아. 당연히 알아. 근데 이거는 외워야 된다. 개념은 알지만, 명사가, 시험에 나올 명사들이 여기 속하는지 아닌지는 모를 수 있다. 요건 있지, 대신에. start, 이거는 알아요. 가산불가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케이스로. 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4페이지까지. 그래, 이거라니까. 그 다음에도 분석하면 똑같아요. 5페이지 가서 분석하면은, 이건 그냥 현재 완료하란 얘기잖아요. 현재 완료 진행이네. 그래, 뭐 그런 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For since 당연하지. 이건 그냥 현재 완료 문장들에 대한 거니까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용법. 이거는 시험으로서 조금 분석할 만한 이유가 있죠. 이거는 그것 중에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괜히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거엔 약할 거야 아마도. 근데 그 분석은 이제 5페이지부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